네, 오늘의 속보입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청와대 연빈관에서 펼쳐진 새해 업무 보고에서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발표를 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채 시험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경향 변화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어 영어 과목에서 단순 암기형 출제 문항을 줄이고 PSAT형 추론형 문제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급 시험에 우선 도입된 PSAT를 국어 시험에는 도입하기 어려워서 국어와 영어부터 우선적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게 인사처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인재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 고교 과목 폐지 시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시급 공무원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올해 185명으로 작년 165명에서 20명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의 처우 개선 소식입니다. 경찰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종사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정 소방령 이하의 직급의 기본급이 월 14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급공무원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애들 교수님들을 신 기자가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 연결해 주시죠. 신 기자.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신 기자 기자입니다. 2023년 공무원 영어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에듀윌 교수님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신 기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네. 인사처에서 네. 국어 문제 네. 앞으로 좀 다르게 낼 거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 이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다. 아,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이다. 아, 사실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에서 논리형 추론형으로 바꾸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올해 당장 바꾸겠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워딩이 좀 잘못 전달된 건지 뭐 기사나 이런데 올해부터 당장 바꾸겠다고 이렇게 해서 난리 났었죠. 그렇죠. 사실 저도 살짝 쫄았습니다. 아, 살짝 네. 쫄았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교수님 인사처에서 네. 얘기하는 예. 추론형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비문학 기준으로 본다면 피셋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형, 사고형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동안 공무원 국어에 있던 뭐 고유어 어휘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는 한자 같은 것들까지도 이렇게 좀 사라질 수 있고요. 문법도 뭐 단순히 맞춤법이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 수능 문법 보시면 막 보기 박스를 길게 줘가지고 그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어떤 논리적 추론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문법 문제. 근데 그 멀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직 문법 문제 보시면 그런 문제 많거든요. 아. 그렇게 변화하겠다라는 뜻을 보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여처에서 영어 출제 경향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 변화는요. 출제를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짝 술렁김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직접 연락을 해서 답변을 직접 받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사실은 이번에 발표만으로 이렇게 술렁일 일은 우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 전부터의 기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요번에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확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지? 당황하기보다는 이게 전체의 흐름이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증가하겠다. 요 워딩이거든요. 아. 추론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 우리 기자님 아시잖아요. 네네. 기자님이시니까. 네네. 그럼요. 압니다. 네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눈에 보이는 선택지를 골라라. 이게 추론형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추론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암기형도 필수적인 거 챙겨줘야 되지만 구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법 문제들이 추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해 문제 유형 중에서도 이걸 사고를 통해서 여기 빈칸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열을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구문 실력이잖아요. 문장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구문력이라고 하는데 이 구문 실력을 높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문 실력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추론 유형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겠지만 대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지금 준비 중이고 이 출제 경향한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러한 변화는 공개 경쟁 채용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론 사고형 능력들을
통해서 단순 암기를 지향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검증해서 꼭 필요한 인재를 뽑겠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이런 방향성에 맞게 저희 커리는 매우 꼼꼼하고 촘촘하게 단계별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벌써 준비한 학생분들이 그랬듯 그 결과를 냈듯 지금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단계별로 밟으신다면 시험장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입실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교수님을 따라가면 네. 합격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네, 자. 기자님 역시 탁월하세요. 아, 네네네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와 같이 에듀윌 구국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변화되는 출제 경향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신 기자, 그러면 지금 바로 현장에 있는 경찰 소방 수험생들을 직접 취재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섭외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실례지만 어떤 시험 준비 중이세요? 저는 경찰 시험 준비 중입니다. 아, 몇 년 준비하셨어요? 아,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 보니까 에듀윌 다니시나 봐요.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이번에 경찰 기본급이 한 달 14만 원이 오른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공부하다 좀 많이 지쳤었는데 그 소식 듣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요. 앞으로 또 경찰에 대한 처우가 좀 더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12시간 공부 못했는데 순공 시간도 좀 채우고 핸드폰도 안 보고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이 한 달 14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합격하게 되면 이 돈 어디에 쓰실 건가요? 뉴진스 좋아해서 앨범 사보고 싶습니다. 뉴진스 앨범이 그렇게 비싼가요? 14만 원이면 그래도 한 장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이와 같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소식으로 수험생들이 큰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 기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공무원 뉴스는 다음에 또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에듀윌 공무원 뉴스의 신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늘 제육이야? 돈가스 아니야? 돈가스지. 아, 돈가스로 좀 해주지.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